일단은 지금 총각이시죠? 예, 네, 맞습니다. 총각이고. 지금 뭐, 솔직히 뭐, 들여다봐도 본인 같은 경우는 열심히는 살아요. 야. 네, 뭐든지 열심히는 사는데, 열심히 사는 것만큼 지금 현재 내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본인 자체가 원래 27, 28살 때까지는 내가 내 마음을 중심을 잡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아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나도 뭐 솔직히 말해서 내 마음처럼 되지 않다 보니까 학창 시절부터 본분이 뭐겠습니까? 학업을 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학교 예. 생활 잘하는 게 그건데, 예. 본인 같은 경우에는 16살 넘어오면서부터 학업 예.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는 하진 않으셨죠? 아, 열심히 안 했죠. 예, 열심히 안 했죠. 그리고 친구들과 밖으로 조금 많이 아, 예, 다니시고, 부모님 너무, 걱정도 좀 시키셔야 되고. 예, 시켰었죠. 네, 그죠? 그러면서 21살 때까지 참 뭐냐면 부모님 걱정을 좀 많이 예, 시켰었습니다. 객지로 계속 제가 떠돌아다니고 네,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21살 때까지 참 걱정도 많이 시켜야 되고, 부모님 애도 좀 먹이셔야 되고, 그러면서 21살 지나면서부터 조금 그래도 마음을 조금 잡는 듯 하였지만, 내 인생 자체가 27, 28살 때까지는 뭔가가 기반을 잡는 데는 좀 많이 부족한 운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좀 힘든 시기도 좀 지나왔어야 되고,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내가 기술, 내 재주, 이걸로 부려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운전을 하시든가. 지금 혹시 무슨 일을 하세요? 저 근처 화학회사에 한 17년 정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17년, 17년.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시기 때부터 내가 기술, 내 재주로 부려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26 지나고 27, 28, 요 이후로 해서 내가 인생이 어떻게 보면 설계가 되는 시기입니다. 바르게. 그래서 26 때까지가 정말 본인한테는 조금 힘들었던 시기, 중심을 잡지를 못했던 시기. 그리고 26 이후 지나면서 27, 28 지나오면서 본인이 어떤 거를 해보고자 하는 의욕도 들어오고 많은 것을 좀 겪어가게 되는 시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특별하게 지금 현재는 안 좋은 악재가 있다거나 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안 그래요? 뭐 나쁜 일은 없어요. 순탄해요. 예, 순탄해요. 그냥 회사 잘 다니고, 예, 그리고 회사에서 월급 받은 거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거 즐길 건 즐기고, 예,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별로 나쁘다고 볼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근데 단, 남들과 같이 이렇게 회사를 다니고 하게 되면은 조금 재정적으로, 또 재산적으로 조금 안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욕심만큼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거, 그거 딱 하나예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근데, 맞습니다. 본인 같은 경우는 결혼을 생각은 하고는 있으나, 결혼 생각은 하고 있으나, 결혼에 대해서 조금 이제 깊이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내가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예. 네. 아주 사람이 없어요, 일단. 내 주위에 여자가 없단 말이야. 응? 그리고 지금 연애를 안 하신 지가 좀 오래됐어요? 아니, 한 1년 좀안 1년. 된것 같아요. 예. 이 연애 공백기가 지금 딱 들어와 있거든요. 그전에는 그래도 연애를 뭐 헤어지면 또 하고 헤어지면 또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요 마지막 연애를 두고 시작을 해서, 연애를 끝나자마자 지금 공백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연애가 조금 내한테 조금 버거웠던 연애? 예, 힘들었던 다 연애라. 버거웠어요, 대부분. 예, 그러니까는 버거웠던 연애, 힘들었던 연애, 마음의 충족이 조금 필요하고, 마음의 안심이 조금 필요한 시기라는 소리가 나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자한테 좀 지친 격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자가 내 주위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지고, 조금 지치고. 마음은 예, 있어요. 그렇죠. 마음은 있는데, 이제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 내 생각은 있는데, 지금 현재 내가 여자를 어떻게든 실질적으로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옛날처럼 에너지가 많이 줄었다는 예, 말이죠. 다른 쪽으로 제가 또뭐또 네, 해가지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과 인연의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밖을 도는 시간보다는 안을 도는 시간이, 집에 가정 안쪽으로 들어온 시간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 내 주위에 여자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자가 없다 보니까 여자를 만나야지 또 오늘 기회를 또 하나를
서쪽 말자로 인연을 걸고 이렇게 하는데 예. 지금 그렇지가 않다. 기회가 없더라고요. 예, 예. 지금 기회가 없어진 게 왜 여자의 운대가 많이 줄어들고 내 마음 또한 에너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네. 올 하반기가 되거나 내년 네, 올 하반기에서 내년 초가 되게 되면은 연애 운대도 또 들어와 있어요. 아. 그때는 연애를 하시게 되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연애를 하시면서 또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시게 될 확률이 많아요. 결혼의 운대도 들어와 있다는 말이죠. 아. 혼사의 운대도. 다행이네요. 네, 그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아니요 있습니다. 있을까, 있고요. 그 전에 솔직히 이제 만났던 여자들을 보게 되면은 솔직히 예. 내가 나의 안정을 취해주고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여자들보다는요, 네. 내가 챙겨줘야 되고, 내가 끌려가줘야 되고. 좀, 많이 끌려가다녔죠. 대찬 여자들. 저는 조금. 좀 잘해주는 스타일이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대찬 보니까. 여자들, 자기 중심적인 여자들, 이런 여자들 조금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연애를 하면서도,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왜, 연애를 하게 되면 막 서로가 보고 싶고, 또 연애를 한다는 게 행복감이 조금 취해 있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예. 의지가 되기도 하고, 예. 서로가 시너지 효과도 위로도 받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연애, 내가 챙겨줘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 뭐 하나에서 여기까지 다 맞춰줘야 되고 이런 연애를 하시다 보니까 조금 힘드시긴 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조금 눈을 조금 여자 보는 눈을 헤아려 조금 가지셔야 되는데요. 네. 조금 예 내가 너무 외모적인 잣대라든지 이런 걸 예. 조금 낮추셔야 돼요. 예. 예. 그래서 본인이 뭐 연예인급 여자를 원한다 이거는 예. 아니지만 예. 저는 이제 남이 봤을 때 혹은 같이 커피숍에 갔을 때 안 부끄럽고 할 정도면 네, 저는 괜찮다라고 네, 저는 네,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눈이 높아 하얀 완전히 뭐 연예인급 여자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 눈이 높다면 높지만 낮다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내가 원하는 이상이 조금 뭐냐면은 꼭 나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좀 서로가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편한 여자를 만나고 싶어라고 했는데 꼭 만나는 여자들 보면 대찬 여자들이야. 네. 드세 빠진 여자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사람을 만날 때요. 조금 뭐 이제 여자 보는 눈을 조금 깊이 있는 여자. 좀 지혜로운 여자를 조금 만나셔야 되는데 그게 이때까지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올 하반기에 들어오는 운때는 여자를 예, 예. 만나더라도 좀 깊이 있고 지혜로운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계기는 들어 있으니까 조금 마음을 조금 예. 뭉쳤던 마음을 조금 풀어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모친 계세요? 예, 예. 우리 모친이 아들 걱정이 조금 많아요. 많아요. 어머님이 뭐. 예. 그리고 뭐 천하에 없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친은 예, 또 이제 자식에 대한 애착도 온체 많으신 분이고 물론 예. 뭐 부모라면 다 그렇다 하지만 예.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많거든요. 근데 본인의 어머니 모친 같은 경우는 아들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친이 본인이 또 혼사를 못 하고 있다 보니까 더 걱정일 거고. 예. 근데 올해 모친한테 효자 노릇은 하겠네요. 올해 내년까지. 올해 내년에 보게 되면 올해 못 한다면 내년에도 효자 노릇은 할 겁니다. 혼사가 들어있으니까 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또 어머니 생각하면 내가 또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 아, 예, 그죠. 예. 내한테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예, 대한 예, 예, 효자 노릇이라든지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본인도 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마음도 많이 아프고. 왜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조금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 신랑으로서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모친이 조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모친한테. 응? 안 그랬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 모친이 신랑한테 의지하고 산 세월보다는 나를 의지하고 산 세월, 아들한테 의지하고 산 세월이 많다 보니까 맞죠. 본인이 그걸 때문에 마음이 항상 아파요. 네. 예. 마음이 항상 아프고 또 잘해드리고 싶고. 예. 그래서 그런 건 있는데 지금 올해 내년까지는 좋은 운이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결혼 혼사가 들어있으니까. 다행이네요. 저는 예. 본인한테 제일 중요했던 건 그거잖아요. 예. 결혼 끝인가 이제 앞으로 이제 못하는가 이제 못하면은 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게 있어요.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있어요. 본인이 여자를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예. 뭐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내 성격이 너무 내성적입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예. 성격 또 되게 좋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만나게 되면 부끄러워서 못하고 뭐 이렇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올 7월달 이후로 7월달 넘어가게 되면 8월달, 10월달,
10월 달 쪽에 되면 되게 되면 좋은 인연자가 들어서니까 예. 그때를 한번 계기를 잘 인연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부천 예. 없어도 여자가 있을 겁니다. 아. 네, 그렇죠? 예. 예. 그거면 되죠? 예, 네. 예. 저는 그리고 경제적인 제일... 부분을 봤을 적에는 경제적으로 지금 현재 직장 자체가 안정적인 직장이다 보니까 예. 직장을 계속 다니셔야 되고 직장에서도 예. 인정을 받고 예. 그리고 직장에서 큰 문제는 또 없습니다. 없어요. 네네, 뭐 내 역할 잘하고 또 주위의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고 예. 뭐 서로 마음 맞춰서 잘하고 계시고 예.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뭐 직장도 앞으로 크게 나쁠 일이 있다거나 이렇진 않아 보이고요. 또 하지만 직장에서 그렇게 돈을 내가 월급을 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주식이라든지 예.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저는 그런 복이 없, 네.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식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조금 예. 손을 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알알이 잘 모아서 예.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서 사는 사주가 들어 있으니까 너무 왜 이제 우리가 한탕 뭐 이렇게 예, 예. 보고 조금 이제 재정 뭐 이제 조금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저는 저랑 안 맞네요. 안 맞습니다. 예, 돈이 안 돼요. 아, 예. 아시겠죠? 예, 그렇더라고요.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쪽으로 해서 돈이 조금 나가긴 나갔을 거예요. 뭐 전재산 잃어버렸으면 이건 아니지만 예, 예, 그쪽 손해를 예, 보기는 보셨을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는 나한테 복이 없는 거니까 예, 거기는 이제 그냥 아예 마음을 접으세요. 알겠죠?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범하고 무난한 사주예요. 아, 예, 예, 아주 평범하고 무난한 사주고 결혼이 늦다는 것 뿐이지 그렇다 해서 가정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노총각으로 늙어 죽거나 이렇지는 않으니까 예, 조금 그게 제 불효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죠 이제. 부모님한테 불이 오고 또 할머님도 이제 97세 정도 되셨는데 이제 그래도 임종하시기 전에 이렇게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이제 또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 귀하디 귀한 자손이라 본인이 집에서 아들이 귀한 집안이기 때문에 귀하디 귀한 자손이라서 본인이 그런 거라든지 뭐 효자 노릇을 좀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걸 효자 노릇을 하신다고 생각하지 가정 꾸리고 나서 너무 효자 노릇은 하지 마세요. 아, 예. 네, 내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아, 예, 아시겠죠? 아, 예, 예. 네, 그래요. 예, 예. 뭐, 그 외에는 뭐 크게 뭐 드릴 건 없어요. 궁금했던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나쁠 게 없다니까요. 예. 네, 됐어요. 아, 예. 네.